네. 그러면 이제 심술에 저희가 이제 물고기 파트라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사춘기스러운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한번 해주는 게 어때요? 사랑스럽게요? 아니 뭐 술 취한 버전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네. 한번 그러면 지윤 씨의 그 사춘기 매력을 뿜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좋아. 술 취한 버전 못하겠는데. 아, 술 취한 버전. 알코올 약간 들어간 버전. 네. 아, 이제 파문술스러운. 제가요? 네. 저는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약간. 아, 네네.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자, 해보세요. 네. 네,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앤. 와, 잘했다. 귀여워, 귀여워. 빨리 귀엽다고 해주세요. 귀여워. 그러면은 깜찍한 버전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와, 귀여워, 귀여워. 자, 이제 여러분들 잘해요. 준비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에. 아,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대표로 대표 심술쟁이를 한번 뽑을까 하는데요. 혹시 자신 있으신 분 계신가? 오세요. 이야, 당당하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 고인고등학교 2학년 원빈입니다. 대박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되게 멋있는데 그 혹시 저 깜찍한 버전도 가능하신지. 오, 좋았어요. 이거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좋았어요. 자, 그럼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뜯기, 꼬집기, 깨물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랑 깜찍하게 같이 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앤. 어,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분 기분 좀 이렇게 피치를 드려야 돼. 제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물고기 파트를 잘해주신 분 처음 봤어요. 이따가 사인 CD 좀 드릴게요. 와, 용기 있는 자만이 얻는다. 아, 아까 아, 같이 유두동 해주신 분들도 아,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심술이 들어가셔도 돼요. 네, 이제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느낌이 딱 오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보니까 그 순서를 조금 틀리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막 깨물기, 꼬집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에서 물고기 파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 아,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앤. 너무 좋았어요. 숨이 차서. 저희 사춘기가 있으실 때는요, 사춘기 감성 뿜뿜 뿜으셔도 됩니다. 심술 부릴 준비 되셨죠? 심술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제일